자,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그 보조기억 장치를 설명드리겠습니다. 보조기억 장치는 주기억 장치를 보완한다 해서 보조입니다. 보조. 보완하여 전원이 공급되지 않더라도 데이터를 보관할 수 있고, 저장 공간이 상대적으로 굉장히 크죠. 그렇지만 주기억 장치에 비해서 속도는 느립니다.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DVD, CD-ROM, 뭐, 우리가 알 만한 것들은 다 보조기억 장치에 포함됩니다. 대표적으로 많이 쓰는 게요 영역이죠. 보조기억 장치의 종류는 자기 디스크, 자기 테이프, 자기 드럼, 뭐 종류가 여러 개 있습니다만 총 3개 정도만 일단 학습을 하면 될것 같습니다. 자기 디스크는 순차 처리 및 랜덤 처리가 가능한 DASD 구조입니다. 보조기억 장치 중에 상대적으로 고속이죠. 보조기억 장치 중에서는 고속입니다. 그 다음에 방식은 등선 속도 방식이 있고, 등각 속도 방식이 있습니다. 등선 속도는 디스크의 전송 속도를 일정하게 하여, 전송 속도를 일정하게 합니다. 안쪽과 바깥쪽 저장 시 회전 속도가 다르게 구현한 것. 전송 속도를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는 안쪽과 바깥쪽 저장할 때 회전 속도가 달라야 되겠죠? 등각 속도는, 왜냐하면 디스크가 이렇게 동그랗게 생겼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안쪽과 바깥쪽을 저장할 때 회전 속도가 달라야지만 전송 속도가 일정해진다는 거죠. 등각 속도는 디스크의 회전 속도, 이 디스크의 회전 속도를 똑같이 합니다. 똑같이 한 다음에 일정하게 하게 되면 안쪽과 바깥쪽에 저장할 때 밀도가 틀려지겠죠? 그 방법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구조는 트랙, 섹터, 실린더, 헤더, 암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트랙은 왼 회전축을 중심으로 데이터가 기록된 디스크 표면을 트랙이라고 합니다. 그림을 잠깐 볼게요. 이 부분이 트랙입니다. 트랙. 자, 그 다음 섹터는 트랙을 일정 크기로 구분한 걸 섹터라고 합니다. 자, 이 부분입니다. 조금 올려볼게요. 자, 이 부분이 섹터입니다. 이 부분. 섹터. 그 다음에 실린더. 여러 장의 플래터가 동일한 위치의 트랙 모임, 플래터에서 동일한 위치의 트랙 모임을 실린더라고 합니다. 이 부분이 실린더입니다. 동일한 위치의 트랙 모임을 실린더라고 하죠. 그 다음에 헤드는 액세스함의 앞에 위치를 헤드라고 그러고 데이터 리드라이트를 수행하는 건데 이 부분이 헤드입니다. 이게 액세스함이거든요. 암 중에 앞부분 이 부분을 헤드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암은 수평이동의 기계장치, 요게 암이라고 해요. 자, 요게 전체 구조입니다. 잠깐 보시죠. 네. 자, 눈여겨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접근 시간은, 자기 디스크의 접근 시간은 액세스 타임과 시크 타임, 그 다음에 레턴스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접근 시간, 탐색 시간, 회전 지연 시간, 전송 시간, 이네 개가 합쳐서 접근 시간이라고 하거든요. 액세스 타임은 시크 타임, 레텐시 타임, 트랜스미션 타임, 요세 개, 밑에 있는 요세 개를 합치면 액세스 타임이 되고, 액세스 타임을 곧 접근 시간으로 표현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탐색이냐, 탐색하는 거, 특정 트랙까지 이동하는 데 걸리는 시간, 그 다음에 특정 섹터를 만나기까지 디스크 회전하는 시간, 그 다음에 데이터가 추출된 다음에 주기억 장치로 전송하기까지의 시간, 요세 개를 합쳐서 액세스 타임이라고 한다고요. 그 다음 특징은, 저기 자기 테이프의 특징은 얘는 순차 라이트의 성질을 갖고 있어요. 테이프니까요, 테이프. 주로 대용량 데이터 백업 용도로 씁니다. 그러니까 랜덤 액세스가 안 되니까 우리 일상적인 지금 OLTP, 즉 트랜잭션 환경에 쓰기는 어렵고요. 주로 백업 용도로 많이 쓴다는 거. 가격이 굉장히 저렴하죠. 그리고 대용량이죠. 그 다음 전송 단위는 블록 단위로 데이터를 전송한다는 거고요. 그 다음에 논리 레코드가 여러 개 모인 게 블록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블록과 블록 사이에는 갭이라고 하는 데이터 기록 불가 영역이 존재하는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드럼은 원통 모양의 표면에 원통 모양, 요런 원통 모양입니다. 요런 원통 모양.
원통 모양의 표면에 트랙 가색들을 이용해서 구성하는 거고요. 이 전기적 안에 드럼 안쪽에서 전기적 자기를 자극을 줘서 0과 1로 표현되는 구조를 갖고 있습니다. 큰 극에 비해서 아마 용량이 적겠죠, 당연히. 드럼 모양이라. 그래서 잘 쓰진 않습니다.